양르! 양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완전 스타시잖아요, 요즘에. 아, 아닙니다. 스타라니요. 영화도 찍으셨던데요,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아수라도라는 영화 극장에서 개봉했었고요. 예. 지금 OTT에서 그 계속 플레이 되고 있거든요. 아,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아, 네. 바쁘셔가지고. 아, 네, 아닙니다. 네. 이번에 액션씬 하신 겁니까,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주연 배우가 예법 택견으로 액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주연 배우 액션 씬을 제가 봐주고요. 예. 저는 그 영화에서는 복싱으로, 네. 아. 복싱 주특기로 해서 네, 액션을 했습니다. 야, 외모도 좀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네. 연기도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택견하면 황인모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냥 인식이 그냥 박힌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집에 좀 택견이 예. 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넘기는 그런 이제 전통 방식의 경기만 사람들 눈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 이제 예법 택견이라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예. 예, 좀 이렇게 뭐 스파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기존에 못 봤던 택견의 모습을 봐서 사람들이 그걸 신선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신세대적으로 택견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 제일 일선에서 예, 전파하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자분을 또 키우셔가지고 킥복싱 시합을 내보내겠다고 하시는. 네, 뭐 이제 예법 택견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좀 택견을 배웠던 사람들이 호신술을 하는 방법으로 예법을 했었어요. 예. 근데 현대 시대에는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뭐 이렇게 호신술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호신술이라는 게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호신술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무술을 배워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뛰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네. 근데 이제 예법 택견이 다행스럽게도 그 입식 타격에 맞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훈련 그 기술들을 연습을 하고 이왕이면 좀 경기에 나가서 예법 택견이라는 이름을 걸고 좀 입식 타격 경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그런 경기에 나가서 말로만 뭐 택견이 좋습니다, 뭐 예법 택견이 강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를 통해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쉽게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됐던 거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하신 점이 뭐냐면 유도나 레슬링이나 엄연히 넘어뜨리는 운동이지만 다르잖아요. 네. 킥복싱도 킥복싱 룰에 의한 시합이고 링에서 싸우고 이런 건데 이런 걸 도전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모범이 되시는.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면 제가 그 택견을 쭉 했던 사람이고 또 처음에 이제 뭐 복싱을 어렸을 때 하긴 했었지만 네. 전문적으로 제가 킥복싱 선수를 했던 적도 없고 네. 또 킥복싱 티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킥복싱 룰을 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수련을 하고는 있지만 네. 네, 아무래도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좀 그 이제 좀 그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이왕이면 예. 네, 좀 경험을 쌓을 거면 예. 국내 최고의 팀이 팀 레드 양 감독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예. 하셔서 예. 네, 이렇게 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예. 또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정말 소름 돋습니다. 다 돋았습니다. 진짜 선생님 볼 때마다 뵐 때마다 내가 너무 존경스럽고 항상 뭘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잘생겨져가요. 아, 고맙습니다. 아, 부정 안 하네요? 네? 부정 안 하네. 에... 잘생겨져 보이십니까, 요즘? 그냥 오늘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무 선생님 아시죠? 네, 알죠. 아, 택견의 달인. 택견하면 황인무 선생님 아닙니까? 네.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저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TV를 안 보고. 네. 황인문 선생님 하면 택견하고 황인문 선생님 이러는데 그 제자분을 키우셨는데 그 제자분이 주동조 선수랑 스파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떤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식 타격. 입식을? 예. 아니 근데 택견하고 이제 입식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룰도 틀리고. 룰이 다르죠. 예. 룰이 다르니까 좀 다르죠. 아무래도 적응력이 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택견 룰이 아니고 이제 입식 킥복싱 룰로 하는 룰로. 예. 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 이게. 그쵸. 약간 어려운 도전이죠. 그쵸? 네, 어려운 도전이고. 근데 그 도전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대단한 건데. 그냥 저는 좀 약간 감동스러운 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통 무술을 네. 이렇게 발전시켜서 중국에는 산타라는 운동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드시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대단하신 건데. 그 제자분이 엄청 잘하시면 대단하겠는데. 네, 난 좀 걱정되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근데 제가 이게 우리가 우리 같은 주동 선수는 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근데 예. 하도 또 이제 이게 택견을 하다가 입식을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룰에 대한 적응도 힘들고, 예. 약간 스타일 자체도 틀리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 알겠습니다. 예. 예. 미라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예. 양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TK 파이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택견군 최창희입니다. 아, 최창희군. 택견군. 네. 와, 멋있다. 아, 보통 선수라고 하는데 택견군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 제가 맨날 이거 이상수 같은 얼굴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주동조 같은 애들 얼굴 보다가 확실히 얼굴이 너무 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코가 왜 이렇게 수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 코입니다. 코가 왜 이렇게 뾰족하시죠? 택견은 언제부터 수련하시게 되세요? 택견은 지금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택견을 9년. 수련한 지는. 아, 네. 어떤 매력으로 하게 됐습니까? 택견은? 그 부드러운 몸짓에 반해가지고 택견을 예.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드러운 몸짓에? 예. 예. 황인문 선생님한테 황인문 선생님 언제 처음 만나 뵙고? 황인문 선생님은 작년 3월 달부터 예.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예. 황인문 선생님께 예법 택견을 전문적으로 예. 지도받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좀 레전드잖아요. 택견계에서 예. 좀 많이 배웠습니까? 어떤 점 그리고? 예. 많이 배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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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자, 자, 여기서 감동적인 얘기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께 제일 감사드린 점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가장 힘들 때, 예. 예.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가 와서 가장 힘들 때 선생님이 넌 할 수 있어 하고 끌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택견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이제 예, 선생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손목을 놀랐습니다. 양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손등을. 황인문 선생님 주니어인데요. 황인문 선생님께 작년 6월 달에 달려가는 걸 배워서 지금 손 10개월 정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우와. 황인문 선생님 주니어입니다. 아닙니다. 달려나고 계십니까? 계속 달려 중이십니까?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지금 주동조 선수랑 이제 스파링을 하기로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입식 타격이랑 조금 다른 예. 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습니까?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아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예.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예. 듣고. 예. 자, 하루 새벽에 잠을 자다가 세 번씩 깨고, 계속 유닛 트레이닝을 하면서, 네, 네. 계속 긴장을 하고, 네. 부담이 엄청 되는 네, 스파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이 영상, 이, 지금 이, 이번 기획이 네.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네. 택견이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고, 네. 택견을 자랑스러워하고, 네. 계속 우리가 뭐랄까 보존해야 되는 무술인데 네.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찍 시작하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처럼 계속 수련을 열심히 해서 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일찍 시작하고요? 예. 킥복싱 시작하고요? 예. 야, 태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 도전하시는 거예요? 태견의 저변을 넓히고, 예. 태견도 황인모 선생님이 연구하시고, 지금까지 잘 발전해왔다는 거를, 예.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 네, 열심히 노력해서 입시타기 위해서 예.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권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저는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합 룰에서는 오글 가격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체육관에 연습하긴 하지만 시합 때 안 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약간 배제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킥복싱 선수들은 오글 가격 하는 게 주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는데도 도전한다는 자체가 예. 예. 맞으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면. 양면. 아, 어색하네. 예. 저도 어색합니다. 살짝 저 계단 털처럼 이렇게. 예. 조금. 오늘 이거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더 잘생겨 보이네. 아, 정말요? 예. 조명의 중요성이라고. 이거 많이 써주세요. 이 영상. 싫어요. 짤로 예, 앞으로. 싫어요, 싫어요. 지금 네. 황인모 선생 아시죠? 아, 제가 또 존경하죠. 저는 또 재작년에 뵙었고. 예. 그때 말씀하실 때 저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정말. 왜요? 황인모 선생님이랑도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따로 SNS 이런 걸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예, 한 번씩. 예. 그럼 친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되게 안 친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더 친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저희 팀맥 안에서 제가 제일 가깝지 않나. 인맥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황인모 선생님 제자분을 이제 키우셔가지고 아, 네. 스파링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저로서는 일단 저의 심정을 얘기하자면 일단 태권 하신 분이랑 스파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예. 일단 정말 존경이 될 것 같아요. 예. 양 감독 뒤에서 뭐 여러 선수들이랑 스파링 해봤잖아요. 예. 뭐 복싱, 킥복싱, 뭐 쿠도 하여튼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랑 스파링 했는데 다 베이스가 달랐어요. 예.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예. 저는 스파링을 뭐 스파링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스파링에서 이기고 지는 건 없다 생각하고 예. 서로 서로에 거서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그렇죠. 또 훌륭하신 황인모 선생님의 제자 또 많이 배워가겠네요. 예. 벌써 설레요. 스파링은 뭐 이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시합 때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지금 이런 적응이 안 되겠네. 그런 이런 발차기 같은 거.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에 뭐 쿠도나 뭐 복싱이나 킥복싱 다 달랐거든요. 쿠도도 당황하셨잖아요. 아, 쿠도도 완전 당황했죠. 이게 잡히자마자 예. 당황을 해가지고. 예. 근데 이번 태권도 아마 여러 각도에서 예. 이런 일반적인 뭐 킥복싱이나 뭐 MMA 정형화된 리듬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형화 리듬이 다르고 아마 뭐 주먹이나 뭐 킥 궤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각도들을 제가 일단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존경이 될 수도 있고 예. 특히나 MMA 선수들은 베이스가 여러 가지 베이스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존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